안녕하세요. 최태권입니다. 어제 홍석천님이 메인 MC를 하는 그런 케이블 TV의 모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다녀왔어요. 물론 그 영상미라든지 제 과거 이력이라든지 제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편집팀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상 자체는 아름답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요 최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나, 또는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생각했나, 라는 부분에서 다시금 한번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몇몇 분은 최태권이 하면 자신감 아닌가, 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라이브에서 계셨는데, 자신감만큼은 꽤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지내고 있지만, 이게 자만과 오만과 허세냐, 순수한 자신감이냐에 대해서는 늘상 항상 돌이켜보고 다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한번 돌아봤어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땠나? 내가 유튜브를 왜 하게 됐나? 제가 원래는 타다라는 운전을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할 생각이었어요. 길게 보면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4월 초였나? 3월 말이었나? 3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택시 계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회사 자체가 없어져서 제가 실직을 하게 생겼고, 그리고 운전을 9개월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고, 제가 운전을 평상시에 자가용을 제가 편한 자세로 운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편한 자세 포지션을 찾아서 최대한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손님을 태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세가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을 제가 운전을 하고 나니 성취하는 몸이 더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와 까레라스TV의 방송 영상이 세상 밖에 나오는 그 시기가 맞물려서 유튜브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분이나 계신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선물같이 오는 기회인가. 까레라이스님도 저한테 권유를 했었고, 가족들이 한번 살펴서 다시 예전 일, 뭐 비슷한 일, 얼굴 보이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 유튜브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만났으니까요. 정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생길 줄 몰랐어요. 물론 한 번도 뵙지 못했고, 계속 라이브나 댓글로만 저하고 뵌 분들도 많지만, 또 실제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된 구독자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의 그 도와주심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일괄적으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석천 형님의 감사한 말씀 얹어서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을 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 사람 이런 모습이네, 저런 모습이네, 라고 혼란을 주지 않도록 더 저도 일관성 있는 그런 따뜻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태근 씨팬 여러분들이, 요즘 최태근 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 태근이를 정말 많이 애정하고, 또잘 되기를 기원하고, 잘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태건 씨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 뒤에 든든하게 버텨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태건이를 쑥쑥 키웁니다. 감사합니다. 태건이 화이팅! 화이팅! 너는 몇 만이야? 지금 딱 만입니다. 아, 네. 곧 10만 만들어주세요. 아.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